카메라 조리개 심도 F 수치를 잊어버리고 촬영합시다. 접사 촬영 때 조리개 조임 F 정도는 촬영 결과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리개 F는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 거리에 따라 꼼 모양에 따라 조리개 심도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피사체 앞에서 보고 골무초 꽃을 여러 개 촬영할 때도 있고 피사체 골무꽃 여러 꽃송이를 촬영할 때도 있고 선빌나무 같은 경우는 각 꽃마다 카메라에서 보면 각각 꽃 높낮이가 틀립니다. 피사체가 꽃 두 송이를 같이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깨풀같이 아주 작은 꽃을 초접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들깨 꽃은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습니다. 노르삼같이 핀을 두 개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아름답게 선명하게 그리고 포인하고 싶을 때 정확한 조리개 F 선정과 꽃의 색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야생화를 아름답게 포인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조리개 조정 F치가 최우선입니다. 각 피사체 조건에 따라 조리개 조정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조리개 F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조리개 조정은 피사체 촬영마다 매번 조절하여야 합니다. 카메라에서 조리개 우선 A 모드나 M 모드에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냥 대충 촬영하려면 P 모드에 놓아도 좋습니다. 조리개 F 수치를 잘 조정하여야 좋은 감성 사진이 나옵니다. 대충 촬영은 해당 없습니다. 매번 얘기 드리지만 반드시 좌우 핀을 맞추기 위하여 카메라와 피사체 꽃과 삼각 평행을 거의 맞추고 나서 카메라 옆에서 보면 꽃과 카메라는 평행이 되어야 합니다. F2.8 조리개 상태에서 꽃 뒤의 적색 잎사귀 흐림을 잘 봐주십시오. F4로 조정하니 뒤 배경 잎사귀가 조금 더 선명합니다. F5.6이 되니 F4보다 더욱 선명합니다. F8부터는 흐린 잎사귀가 선명하여집니다. 이렇게 조리개 F 용도는 꽃도 선명하고 적당한 뒤 배경 흐림을 조리개 F4 정도에서 흐림을 선택하여 촬영합니다. 이와 같이 조리개 조정은 중요하니 조리개 미리 보기를 하여 촬영합니다. 카메라 조리개 미리 보기를 하기 전에 카메라가 피사체 꽃에 접근할 때 조리개 F 수치는 어떤 변화를 주어야 좋은 사진 촬영이 되는가 하는데 봅니다. 조리개 수치를 보지 않고 수동으로 조리개 다이얼을 돌려 조리개 F2.8 개방과 최대 조임 F22 사이의 피사체와 뒤 배경 흐림 정도를 맞게 찾아 무단으로 정지시켜 촬영합니다. 꽃을 기준으로 꽃의 선명도 사진을 촬영하고 싶으면 조리개 작동을 옅은 상태에서 조리개 조임을 조이기 시작하면 꽃의 선명도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뒷배경 흐림 정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꽃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카메라를 가까이 멀리 이동해 봅시다. 물레나물 꽃 수술 전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적색 부분 4분의 1 지점에 핀 맞춤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현재 조르기 5.6 정도입니다. 곧 수술을 크게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가까이 다가가면 F5.6에서 F11로 합니다. 곧 수술 전체를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조리개는 F11 정도 이상 조여야 합니다. 반대로 꽃을 작게 촬영하기 위하여 뒤로 카메라를 이동하면 조리개는 처음 F5.6에서 F4 정도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다음 처음 위치 F5.6에서 촬영의 의도로 조리개를 변화하여 봅시다. 조리개 F5.6에서 심도 범위는 적색 부분이 흰색 범위입니다. 다음 조리개 11 정도는 녹색 부분입니다. 적색선을 기준으로 앞, 뒤 부분 핀이 맞는 범위 폿이 F5.6 핀 범위, F11 핀 맞는 범위입니다. 이렇게 렌즈 조리개 조정에 따라 피사체 꽃대 핀 범위가 정해집니다. 조리개 조정은 이것만 아닙니다. 핀 중간 위치, 카메라 조금 앞 위치, 핀 맞춤대 더 앞 위치. 조정 조리개는 핀 맞춤의 위치에 따라 수시화집니다. 다음은 꽃을 기준으로 카메라가 전후로 움직이거나 뒤 배경이 가까이 멀리 있거나 하면 조리개 조정 수치는 또 다시 달라집니다. 뒤 배경을 흐리게 하려면 부득이 손으로 눕혀서 꽃과 뒤 배경 풀과 거리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론은 잊어버리고 조리개 조임은 원리만 대충 알고 잊어버리고 카메라에 있는 조리개 심도 미리 보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모든 카메라는 조리개 미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조리개 미리 보기를 이용하여서 F의 심도를 봅니다. 조리개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조리개가 조여집니다. 조리개 미리 보기 버튼. 다음 피사체에 정확하게 핀을 맞춘 상태에서 조리개 조절 다이얼을 돌립니다. 조리개 조절 다이얼을 돌려 마음에 드는 심도를 택하여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촬영할 꽃의 크기를 맞춥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꽃의 카메라 핀 맞춤 위치를 선정합니다. 핀 맞춤 위치에 따라 조리개 심도가 달라집니다. 핀 조정 처음 맞춤 시작은 조리개 F4 정도에서 핀을 맞춘 다음 조리개 조절 다이얼을 돌립니다. 카메라 핀 맞춤은 적색 3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맞춥니다. 용대에 따라 앞부분을 맞춥니다. 조리개 조절 다이얼을 돌려 개방 F2.8에서부터 조리개 조절 다이얼을 시작합니다. 조리개 F22까지 회전시켜 봅니다. 조리개 변화에 따라 꽃 선명도와 뒤 배경 흐림 정도를 봅니다. 조리개 자동 변화가 시작됩니다. 조리개 조절 다이얼을 돌려서 정지한 위치입니다. 조금 더 흐리게 하고 싶으면 조절 다이얼 렌즈의 개방 쪽으로 더 엽니다. 조리개 미리 보기를 하면 조리개 F 수치를 알 필요 없는 작업입니다. 카메라 미리 보기를 하여 조리개 조절 다이얼을 돌려서 카메라 심도를 하고 싶은 정도 위치에 멈추면 됩니다. 조리개 수치는 알 필요 없습니다. 다음 검색 촬영하여 봅니다. 미리 보기하여 조리개 자동으로 변합니다. 자동 조리개 변화에 따라서 꽃과 뒤 배경 흐림 상태가 변하는데 하고 싶은 위치에서 촬영하면 됩니다. 꽃이 선명하고 뒤 배경이 조금 나타난 이렇게 미리 보기 조리개를 조절하여
촬영하고 싶은 위치에 조리개 값을 의식하지 않고 F 수치를 무단으로 심도를 봅니다. 촬영 거리에 대한 조리개 값은 조금 떨어져서 촬영한 사진 중에 조리개 F4와 근접하여 촬영한 조리개 F11 사진과 뒤 배경이 나타난 흐림 정도가 비슷합니다. 결국 근접 촬영 때는 조리개를 많이 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조리개 수치를 무시하고 미리 보기 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흑산 길가에 핀 골무초의 선명한 핀과 뒷배경 흐림을 촬영하기 위해 적색 부분 세 곳이 높낮이가 다릅니다. 노란색 부분 풀을 서로로 아래로 눕혀서 보이지 않게 해놓고 앞 중간 골무초 끝에 핀을 맞춘 다음 조리개 미리 보기를 이용하여 녹색 뒷배경 흐림 정도가 복잡한 형태가 나오지 않는 지점에서 조리개 미리 보기가 끝납니다. 이 경우는 뒷배경을 기준으로 앞부분 골무초 선명도를 찾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 조리개 값이 F9.2 정도가 된 모양입니다. 작은 들깨꽃 촬영 경우는 카메라 렌즈는 거의 꽃 앞에 다가갑니다. 지금같이 뒤 들깨 잎이 얼음풋이 나오게끔 조리개 미리 보기를 하여 꽃 전체 피를 맞춥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부분 꽃 포획은 어렵겠습니다. 조금 크게 정지 사진 촬영을 하여 보았습니다. 카메라 조리개 미리 보기를 많이 이용하여야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만 마칩니다.